버텨서 다행 윤식당 이 녹록지 않은 장사 오늘도 배운다 종합 TVN 윤식당 2 캡션 뉴스 1 서울뉴스 1 백조현 기자은 윤식당 2가 장사의 어려움을 몸소 보여줬다. 12일 밤 9시 50분 방송된 TVN 윤식당 2에서는 윤식당의 첫 영업 풍경이 그려졌다. 이날 영업을 마친 이서진은 신메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메뉴로 잡채를 제안했다. 이후 집에 돌아온 윤여정은 잡채 준비를 마쳤고 다 함께 시식 후 잡채 맛에 만족감을 드러냈다. 식사를 마친 후 정윤희는 낮에 일어난 김치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서진을 향해 서운함을 표현했다. 두 번째 날 영업이 시작됐다. 윤여정은 손님들이 대화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. 그는 오늘 약도 많이 먹고 나왔다. 손님 치르려고. 오늘 약값도 안 나온다며 실망했다. 결국 박서준은 근처 식당 탐방에 나섰다. 첫 회식했던 식당 역시 손님이 없었다. 근처 카페 역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황. 그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며 일요일에는 활동을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. 오픈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첫 손님이 식당을 찾았다.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은 직원들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. 오랜 기다림만큼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다. 그 맛에 손님도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를 즐겼다. JGYAM의